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electric. I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집에서 원래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가 있었는데 잠자는 방에도 공기청정기 한 개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제품을 구입해볼까 그렇게 살짝 고민을 하다가 가성비 좋은 샤오미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해봤습니다. 크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작은 사이즈이기는 한데 오히려 방에 두고 사용하기에 아담하면서 성능도 괜찮다 보니 리뷰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샤오미 미 에어 3C 한글판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 디자인이 나름 먹어주죠. 샤오미 제품들의 디자인이 나름 일관성이 있다 보니 집안 인테리어 용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깔끔한 흰색 제품의 공기청정기입니다. 제품 크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거실에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의 크기로는 가로 240mm, 세로 240mm, 높이 520mm입니다. 무게는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4.6kg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약 한 3등급 정도라고 해요. 전기 관련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 점도 참고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격 출력으로는 29W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에는 디지털 LED 화면이 있다 보니 수동으로 조작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PM2.5 수치, 와이파이 상태, 작동 모드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표시등을 통해 세 가지 색상으로 실내 공기의 질을 알려주다 보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었죠. 녹색이 나타나게 되면 신선하고 청결한 공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황색이 나타나면 경미한 중간 오염, 붉은색이 나타났다. 그건 심각한 오염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LED 화면은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밝아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수동으로 이 밝기를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 이 제품만 구입한 게 아니라 보조 바퀴도 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품을 사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보조 바퀴도 같이 구입을 하시면 꽤 편하게 이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막상 들고 다니면 4.6kg가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자리를 옮기려고 그러면 약간 귀찮은 정도의 무게거든요. 근데 이 보조 바퀴가 있으면 그냥 끌고 다닐 수 있다 보니까 이 공기청정기를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청정기의 중요한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맞아요. 필터가 생명이죠. 말만 공기청정기인 제품들이 진짜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리뷰한 미 에어 제품. 이 공기청정기는 기본에 충실한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같이 장착되어 있는 필터는 3중 고효율 필터, 13급 헤파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 3중이 메인 필터, 헤파 필터, 활성탄 필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세 입자를 이 필터를 통해 99.97% 네, 걸러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필터 모양도 360도 필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 상관없이 필터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제공해주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필터 하나 그렇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 필터를 교체할 때도 필터를 여러 개 사는 게 아니라 원통형 필터 하나만 교체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 면에서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바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네,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일단 이 샤오미에서 제공을 해주는 미지아 앱을 통해서 제품을 등록하게 되면 원격으로 이 공기청정기를 컨트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이어서 구글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아마존의 알렉사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도 같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구글 홈 앱이나 구글 홈 미니를 통해서 쉽게 컨트롤하고 작동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굳이 집에 있지 않고 밖에서도 방 안의 공기 질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소음, 네, 소음 관련해서도 고민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제품 최강으로 돌리면 소음이 크긴 큽니다. 꽤 거슬려요. 그래서 최강으로 돌릴 때는 보통 환기 후 아니면 냄새를 빨리 막 빨아들이고 막 그런 것들을 정화시켜야 될 때 네, 그때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오토모드로 돌려놓는데 오토모드로 돌려놓으면 대부분 네, 조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모드를 사용을 하면서 잠자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면 모드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소음 범위가 31dB이라고 하니까 나름 조용하면서 성능도 괜찮은
서브 공기청정기로는 제격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오미 공기청정기가 제품군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막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적당한 크기라든지 아니면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큰 제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금액대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거든요. 보니까 한 10만원 밑에 내가 그 정도부터 한 2, 30만원 이 정도 사이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중에서는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똑똑한 그런 공기청정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샤오미 공기청정기 이 제품 한번 유심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거실에는 꽤 괜찮은 그런 공기청정기를 두고 방 안에다가 이렇게 저처럼 서브로 공기청정기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나름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원룸에서 사용하기에 꽤 괜찮은 공기청정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자인도 나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꽤 이쁜 디자인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인테리어 그래서 인테리어용으로도 안성 맞춤이고 성능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밖에서 컨트롤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꽤 괜찮은 공기청정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샤오미 공기청정기 미 에어 3C 한글판 제품 리뷰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